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콩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 여러분들, 9월 모평 치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9월 모평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9월 모평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은 우리 풍만이들이 꼭 메가 캐스트를 확인해 주시고, 이 9월 모평에 대한 분석 자료집은 장풍의 공개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꼭 확인을 해서 9월 모평과 6월 모평의 연장선은 바로 수능과 같기 때문에 올해 수능 그러한 분석집으로 한번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이 이 9월 모평을 딱 보고 굉장히 한숨도 많이 쉬고 걱정과 고민과 불안함, 이러한 것들 우리 풍만이들은 전혀 쓸데없는 마음입니다. 걱정과 불안함이 많으면 실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감 낮추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약 60일 정도, 두 달 동안 남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잘 꼼꼼하게 채워가면서 지구과학 1등급 만점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장풍이랑 9월 모평에 관한 문제를 풀이해 볼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는 내가 맞았고 틀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단원이 부족하며, 아, 내가 자료 해석 능력이 떨어지네 라는 자신의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지? 아, 내가 실수가 많았구나 라는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반성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점을 꼭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풍만이들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등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9월 모평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장풍이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쳐져 있는 보기는 꼭 한 번 더 체크하라는 의미로 형광펜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가 첫 페이지에서도 얘들아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는 원래 기분 좋게 풀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굉장히 헷갈리고 일식과 월식에 관한 문제가 앞 페이지에 딱 포진해 있으면서 우리 풍만이들이 갑자기 멘붕이 딱 현타 오면서 등짝에 땀이 졸졸졸 흐르면서 갑자기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지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풍만이들이 이제는 금방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구과학 올해 수능 분명히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잘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꼼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료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자료였었잖아요. 여기 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합 변화입니다. 얘는 분합이 쭉 떨어지고 얘는 없다가 생기는 거야. 없다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얘는 산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이산화탄소예요. 그죠? 자, 수권이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그 바닷물에 용해가 되기 시작하고 광합성을 이루어집니다. 광합성이 이루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면서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왜 기억보기가 왜 이렇게 많이 얘네들이 굉장히 킬링보기라고 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번 문제는 그냥 쉬웠다고. 맞니? 1번 문제는 그냥 웃으면서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기역 시기가 보니까 요만큼 감소했고 디귿 시기는 얘들아 요만큼 감소했어. 우리가 눈으로 딱 봐도 얘들아 디귿 시기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것처럼 보였다고. 근데 아, 요번 수능은 얘들아 장난 아니야. 꼼꼼하게 봐야 돼. Y축을 봐야 돼요. 변화, 이 감소량을 보니까 얘들아 얘는 10에서 1이야. 얘는 감소량을 보니까 0.01에서 0.001이에요. 감소량은 누가 큰 거야? 그렇지, 기역이 훨씬 큰 거야. 그래서 기역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많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부 다 아니라 이 더 크네요 라고 생각했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꼼꼼해야 돼. 자, 니은.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오! 산소가 만들어졌네. 생명체 착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돼?
그러니까 요번 9월 모평을 내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럴 거야.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지로 끝났을 것 같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알겠니?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광합성 생물이 출현한 것이고 최초의 생명체는 얘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거야. 그지? 알겠니? 최초의 생명체는 얘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B는 현재 대기 중 분압이 가장 높은 기체입니까? 현재 대기 중 가장 분압이 높은 기체는 질소라고. 질소. 질소인데 B는 산소죠. 예, 질소가 78%, 산소가 21%.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꼼꼼히 자료를 분석하자라는 것입니다. X축, Y축. 이제는 얘들아 빈틈없이 후후훗